곳에 사는 세금 내는 특별권이 있는 존엄인 일단 그 제가 그 제 소개를 좀 세게 하자면 저는 이게 제 일곱 번째 작품인가 그럴 텐데 제가 한 네 번째 작품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찍었습니다. 그게 그 1979년 10월 26일 그 하룻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하는 그 순간을 다룬 영화였었죠. 그 영화를 찍고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남동생 박지만 씨한테 제가 그 고소 제가 고소를 당한 건 아니고요. 그 영화가 돌아가신 박정희 그 자기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 법정 공방이 있었죠. 법정 공방이 있었고 그때 그 영화를 개봉했을 때 심지어 저희 그 제작자는 그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그 감독이 이렇게 기자들 만나고 다른 인들하고 한 일주일쯤 뭐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뭐 극장에 가서 직접 관객들한테 인사도 하고요. 그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그 이 직업 보디 경호원을 한 명을 저를 고용해 줬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올 때 딱 만나서 그 친구랑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술 먹고 그 친구가 뭐 하여튼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고요. 이번 작품도 좀 문제가 있었죠. 근데 이번 작품은 이제 소위 그 한국의 그 뭐 재벌들에 관한 영화이기도 한데 이제 역시 그 재벌들은 세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죠. 않았는데 그 뭐 좀 미움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한번 그 차근차근 말씀드려보죠. 삼성하고 CJ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.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아주 조그만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삼성의 직원이 CJ 회장을 미행하다가 그 CJ 직원들한테 들켜서 경찰서에 불려간 일이 있습니다. 이거 무슨 완전히 스파이 같은 얘기죠. 미행하는 것도 스파이인데 그 미행을 또 발굴해내는 능력까지 있는 거니까요. 그 경찰서의 간부를 제가 그런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제 기억에는 삼성물산 감사팀의 40대 중반의 직원이었습니다. 기소되지 않고 뭐 그냥 조사만 받고 풀려나겠죠.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CJ의 그 자금 쪽 다루는 부서 차장 한 사람이 청부살인하고 연루돼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회장님 그 사적인 돈을 따로 굴리다가 약간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막 분해서 이 조폭들하고 만나서 누구 좀 혼내줘라, 뭐 죽여달라, 뭐 이런 그 청부살인의 그런데 그 조폭들이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지 않고 그 사람을 협박하죠. 그래서 이제 사건화 됐던 게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그 비단 두 얘기를 들었지만 다 사실은 그 아주 한국에서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다니는 그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. 특히 요새 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에 제가 뭐 말 들어보니까 요새는 무슨 뭐 한국에서 그냥 대학 졸업한 스펙으로는 그런 대기업에 그 들어갈 수 없다 그러던데요. 이제 다 원하는 직장인데 이제 그런 직장에서 벌어지는
일들이죠. 그 제가 돈의 맛의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비자금을 처리하고 뭐 이런 그런 어두컴컴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젊은 직원한테 너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냐? 그랬더니 제가 10년 차입니다.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너 같은 애는 야전에서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영화 속에 살짝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서울대 경제과 졸업하고 저기 어디 미국 동부에 뭐 최소한 뭐 석사라도 하고 온 친구인데 뭐 회장님 쫓아서 맨날 그 돈가병이나 날르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주고받는 대사인데 제가 이 대사는 딱한번더그전 영화에서 뱉은 적이 있습니다. 그거는 그때 그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김재규가 자기 보디가드이자 신복 제 생각에는 박선호라는 이름의 대령이었습니다. 현역 대령이었는데 뭐 그분도 그 저기 사형당했죠. 총살 아마 그 사람이 진짜 그 강직한 어떤 군인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김재규 씨가 그 신복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 일을 벌이면서 했던 대사죠.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진짜 야전에서 진짜 군인이 돼서 나중에 참모총장도 할수 있을 텐데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똑같은 대사를 한 거죠. 그리고 또 우연찮게 이제 백윤식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똑같은 대사를 한 건데,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그뭐그 재벌 회사가 됐든 뭐 학교가 됐든 또는 무슨 발전 연구원이 됐든 아주 좋은 인력들을 열심히 뽑아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, 그 사람의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고 그 이상한 잡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죠. 깐 영화제에 가서 이제 뭐 외국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조금 기분이 나빴던 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캐릭터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?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? 이건 그냥 아주 리얼리즘 영화다. 그랬더니 야, 네 영화에 거기 그 주인공이 셀러리맨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셀러리맨이냐? 내가 보기에는 슬레이브다,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분하면서도.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, 그러니까 그 말이 의도하는 바는 명백하고 상당한 진실이 있었다고 느꼈지만 또한 가지는 당연히 지들도 아는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저를 골리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분했던 건데,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에 들어가서. 열심히 일하면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인간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어떤 위엄을 지니고 살수 없는 저는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이게 돈의 맛 시 이제 경제적인 문제랑 겹쳐져서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의 그 삶이 행복 선순환이 되려면 돈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. 아마 돈을 더 많이 벌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응당 지녀야 할 위엄을 가진 어떤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.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재벌 기업의 문제만 아니고요.
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물론 공무원 사회는 상당히 법적인 신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렇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. 뭐 군인 사회 마찬가지이고 저는 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를테면은 한국에서 제일 좋고 자유로운 직장을 저보고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언론사, 신문사들은 요즘 많이 죽었고 방송국들 좋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MBC 같은 회사 아주 자유롭고 월급도 세고 신분 보장도 되고 그 일하는 조직 내에서도 아주 그 독립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거죠. 쓸데없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제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아무런 위험도 지니지 못하고 아무런 독립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냥 하녀 노릇을 하는 회사 이 회사 카드 쓰는 맛만 아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인들이 그 하녀와 같은 삶 이렇게 위험 없는 삶을 꾹 참고 살아야만 했던 거는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친일파 친일파 하지만 이제 식구를 먹어 살리면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방이 돼서 뭐 군사정권 밑에 재벌 회사들 뭐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오늘 내 식구들한테 밥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역사가 긴 것이고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그 소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고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게 꼭 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생활에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올해 대선이 있을 거고요. 대선이 있죠. 대선이 있고 아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재벌 개혁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만큼 재벌의 힘이 센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. 저는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은 대중들의 정신 세계를 다룬다고 감히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수단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벌의 로비 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의 대중들의 생각이 아직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런 점에서 하다못해 우리 세대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도 과연 우리 애들까지도 이렇게 독립적인 자존감 있는 존엄 있는 개인으로 살 수 없다면 뭐 물질적으로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을 이제 공포로 다스리는 거죠. 사실은 뭐 한국 역사를 보면은 다 공포로 다스렸던 것 같아요. 뭐 식민지 시대도 이러다가는 너는 처자랑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인 거고 지금도 역시 이러다가는 너는 제대로 된 정규직 직장 하나 갖지 못할 것이다라는 공포.
이렇게 살다가는 너는 결국 처자를 데리고 아파트 17평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다가 전세만 전전긍긍하다가 죽을 것이다. 이런 식의 공포로 사실은 한국 사회에는 통치되어 온 거죠.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들한테도 이제 걸려 있는 문제가 그런 자유로운 맛을 20대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혹시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공포가 뒤섞여 있는 제가 뭐 대충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재벌집에서 이제 뭐 돈의 맛도 좀 봤고 그 탁탁 뭉치로 주는 돈의 맛도 봤고 대신에 자기의 존엄도 버린 쓴맛도 봤고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마모되는 느낌을 받은 주인공이 이제 맨 마지막에 더 이상의 모욕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그렇게 더 이상의 모욕은 싫습니다 돈으로 모욕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뚜벅뚜벅 나온다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처자가 있고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그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, 한국에 있는 모든 조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사실 행복감을 느끼기는 힘듭니다.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는 힘듭니다. 영혼이 마모되는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하죠.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시했던 거는 결국은 내 밑에 있는 사람, 나보다 더 모욕받은 사람, 나한테 모욕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나를 모욕 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모욕 그 사람한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모욕 준 사람, 내가 모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필리핀 하녀의 죽음에 관해서 주인공이 사과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모욕 주지 않고 모욕 주지 않는 것, 내가 준 모욕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저는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한 행위로 그치지 않고 되게 전염성이 빠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뭐 어떤 직장이 됐든 일상에서 행복 좀 일상에 돈이 더 많이 벌 가능성도 없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있는 것 안에서 행복을 찾을 길은 없을까 이런 거를 제가 돈의 맛이라는 영화에서